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12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벌써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 10번째 영상입니다. 우리는 아테네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부터 문학, 정치, 건축 등등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아테네 사회의 기본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이나 국가나 사회의 기반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인간과 그들의 운명을 통제하는 초인적인 존재와 이들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신을 믿었지만 그것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신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스인들의 믿음은 신이 인간을 강화시킴으로써 인간을 도울 수 있다는 최대한의 능력과 기회를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우주가 법칙과 신에 의해 구조화되었고 신은 우주를 이해할 수 있고 반면 인간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인간과 신들 사이의 관계는 종과 지배자 사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배자인 신들의 행동은 예측되거나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러한 일반적인 기초와 인간의 의도에 대한 우주의 무차별성은 많은 인간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신들은 숭배되지 않고 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인지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들의 의지를 알고 싶었을 때 그리스인들은 신전에 방문해서 신의 뜻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신들의 일을 그들에게 정말로 냉철한 사실주의인 일종의 비관주의로 간주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개념에 따르면 신들은 변덕스럽고 사람들은 신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그런 것이고 사람은 그러한 사실과 함께 살아가고 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계속 인식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많은 신들, 그리고 판테온이 있었고 올림피아의 신들의 지도자로서 제우스가 우두머리였지만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이전에 밤의 신인 넉스, 허공의 신인 카오스, 지구의 신인 가이아, 그리고 다른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신을 인간처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그리스의 신들은 섹스를 즐겼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제우스를 아름다운 소년인 가니메드를 단순히 재미로 데리고 다니는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신은 죽음과 소멸로부터 면제되고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들은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신을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했다면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스인들은 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도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시의 소아시아의 초기 문명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그리스의 체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과 관련된 그리스인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인간 자신의 우수성인 아르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잠재력에 부응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도 아니고 동물들도 아니며 이것이 인간이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이유입니다. 반면 신들은 글자 그대로 영원 불멸하며 시간과 무관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신들의 아르테는 고정적이며 영구적입니다. 이러한 기본 가치체계로부터 영웅과 영웅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믿음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영웅이나 위대한 사람은 몸과 마음의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그의 동료들의 존경을 얻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웅에게 명예는 그의 존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질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인류를 세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자, 명예를 추구하는 자, 이익을 추구하는 자. 인생을 올림픽 경기와 비교하면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관람객, 운동선수, 강매하는 상인과 동일시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존경할 만한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영웅은 극복할 수 없는 힘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는 그리스의 비극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인간의 정의를 위한 거대한 투쟁을 겪었습니다. 그리스의 비극에 등장하는 잔인한 운명에 대항하는 영웅의 투쟁은 아테네의 실제 역사에서 억압적인 귀족정에 대항한 아테네인들의 투쟁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테네인들은 디오니소스의 봄축제에 모여 시인들이 설명하는 신화를 즐겼습니다. 영웅에 대한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그리스인들은 공격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경쟁에 기반한 가치체계를 개발했고 모든 이들은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치의 바탕을 둔 그리스 사회에서 고대 올림픽이 행해졌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에 가깝게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 어디에서도 경쟁을 이렇게 강조한 곳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그리스인들은 좋은 사람과 좋은 삶을 구별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용기, 절제, 정의와 지혜라는 네 가지의 기본 덕목을 구체화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에 능숙해야 했고 또한 좋은 시민이어야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삶을 즐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평생 동안 두 가지가 결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시가 표현하는 것처럼 건강, 아름다움, 부, 친구의 좋은 삶의 네 가지의 핵심 특징은 젊음의 특징이었지만 네 가지의 기본 덕목은 성숙함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좋은 삶은 독립성을 의미했습니다. 부는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했고 빈곤은 일에 대한 의존성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것들 중에 제일 낮은 것은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여성, 그리고 빈곤층은 독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존과 지위를 위해 누군가에게 의존했습니다. 육체노동은 그 자체로는 급이 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배를 만들거나 페넬로페가 천을 짤 때처럼 서사시의 영웅들과 그들의 아내들은 종종 실용적인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하는 것은 의존 관계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리스인들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귀족적인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집단의 조잡한 옹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을 인지했지만 그들이 그리스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민주주의에 반하기 위해 부활될 수 있어야 하고 다수의 폭정과 상업주의는 아테네와 그리스를 삼켜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에 대한 이러한 탐구에 너무 집착했는데 그것이 무엇보다도 그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한 단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화 혹은 권위에 의해 억제되지 않는 자유, 일반적인 추측을 위한 노력.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이상한 한계와 기묘한 억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도덕과 종교에서 혁신을 끊임없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목격하는 것은 중대한 전환입니다. 비록 기원전 6세기 초반에 아주 초기에 그리스인들은 과학적 아이디어를 형성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또한 신화적이고 과학 이전의 사고방식을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세계를 신화, 초자연적인 것의 관점에서 묘사하려는 사람과 세계를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비판적 구별을 처음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거리에서는 신, 신성한 이미지의 효능, 기도와 희생과 축제, 그리고 점을 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제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세계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영국과 같이 전환기의 세계였습니다. 전통적인 가치들의 더 오래된 체계는 점차 새로운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은 느리고 혼란스러운 혼합물의 결과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